타고난 미모를 가지고도 데뷔까지 많은 고비를 겪었던 아이돌도 있습니다. 세상 나은이들은 다 매력 터지는 것 같습니다. 파추온의 겸댕이 나은이, 에이프릴 비주얼 에이스 나은이, 그리고 이분, 매일매일 손나 예쁜 이분, 에이핑크 비주얼 센터 손나은님인데요. 아, 손나은 씨가 있었군요. 기획사가 놓친 여자 아이돌 4위에 올랐습니다. 리진님이 올린 SNS 속 사진 한 장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던 심상치 않은 미모의 주인공.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미친 외모, 데뷔 후에는 각종 광고를 휩쓸죠. 그뿐이 아닙니다. 안무 연습하며 입었던 세 줄 레깅스는 손나은 효과 일으키며 품절 대란났고요. TV도 아닌 라디오 방송 때 입었던 니트도 완판시키는 절대적 영향력 보여줍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 없었어, 진짜. 모태 연예인일 것 같은 손나은님, 어렸을 적 꿈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원래 가수 꿈이 아니었고, 저는 화가 꿈이어서 그냥 미술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미술관 관장님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손나은님. 5살 나이에 난을 치며 어렸을 적 미술 명제로 뽑히기도 했던 미술 실력자였는데요. 야, 대단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은이는 우연히, 봤잖아. 나는 그냥 사촌 따라서 같이 오디션 봤는데 왔었는데 나도 지원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다, 한번 해볼까? 이러고 했죠.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사촌 따라갔다가 같이 JYP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다는데요. 아, 이제 그만해, JYP. JYP. 안 줄 수가 없네. 잘한다. 결과는 바로 합격. 감사합니다. 국내 굴지 엔터테인먼트 무리 없이 아이돌 데뷔 하나 했는데요. 어쩐지 데뷔는 남의 일. 결국 JYP에서 큐브로, 또다시 A큐브로 옮기게 되는데요. 참가 번호 16번 박초롱입니다. JYP의 뼈를 묻겠습니다. 화이팅! 뼈는 소중합니다. 신중하게 묻어야 하거든요. 쏟은 말 주워 담으며 박초롱님 역시 A큐브로 옮기는데요. 그렇구나. 초롱님을 비롯해 A큐브에서 만난 친구들과 에이핑크로 데뷔한 손나은님. 2013년 노노노, 미스터츄, 러브까지 한 해 세 곡 연달아 히트시키며 독보적 청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역시 뭘 해도 한우물만 파는 게 최고네요. 궁금했어, 설렜어, 낯설었어. 월드스타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할리우드까지 얼굴 알린 손나은님. 뭘 했어도 주목받았겠지만 그림보단 아이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에이핑크의 보물. 손나은님이 기획사가 놓친 여자 아이돌 4위입니다. We are K-POP Mnet.